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네, 일교시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우, 우리 말씀만 많이 듣던 영인커님 이렇게 또 직접 뵙네요. 화면보다 실물이 네. 훨씬 슬림하시고 네. 더 잘생기셨어요.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이런... 시청자분들이 그거 꼭 좀 알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옛날에 박석중 위원님도 그 말씀해 주셨고. 1.5배 정도 좀 이렇게 네. 부어서 아, 그래요? 나오죠. 네. 엄청 미남이시네요. 아, 네. 네. 제가 벌써 30분 뒤에 클로징 멘트가 떠올랐어요. 어떤? 이래서 여도운 여도운 하는구나. 아, 자, 훈훈한 분위기로 자, 중국 네.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 오늘 중국 간만에 올랐습니다. 아, 중국 때문에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죠. 네. 투자하신 분들 오늘 시원하게 좀 반등 나왔고요. 특히 본토가 많이 올랐습니다. 본토 네. 지수 좀 정리해드리면요. 상해종합지수가 1.49% 올랐고요. 심천성분지수 2.89% 올랐습니다. 창업판도 4.14%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과창50지수도 1.91% 올랐고 홍콩만 조금 많이 좀 덜 올랐어요. 항생이 0.47 그리고 항생테크는 1.3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본토 거래대금 1조 위안 이상 나오면서 좀 큰 상승 나오면 좀 반전으로 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8,260억 위안 거래대금 나왔고요. 조금 못 미쳤죠. 근데 최근에 한 뭐 6천억 위안 뭐 이렇게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고 간만에 외국인이 100억 위안 이상 매수를 했어요. 우선강통으로 163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오, 제발요. 네. 아니 제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저도 느끼고 있는데 조금 이제 입질이 살짝 움직였죠. 예, 좀 성급한 발언일까 봐 좀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그런 분위기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좀 빠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포럼도 개최하고 네네. 많네요. 일단 네. 중국이 뭐 포럼이 되게 많은데 먼저 보아오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이거는 중국판 뭐 다보스 포럼이라고 자기들이 하는 건데 벌써 20회니까 한 20년 됐어요. 이게 이제 온 오프라인 동시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 못했어요. 작년에 뭐 다 못했죠. 모든 행사가. 이게 그 60여 개국에서 뭐 정계, 재계, 학계 한 4천여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8일 날 열려서 21일까지인데 공식 개막일이 20일이고요. 그날 우리나라의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 공식 그 개회의 축사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반기문 전 사무총장 이런 분들 다 나오십니다. 국내 뭐 대기업들은 다 총출동하고요. 그러면서 팀쿡이랑 일론 머스크도 온라인으로 뭐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게 뭐 주제는요. 네. 세계 대변화 국면. 뭐 다보스 포럼 같은 거니까 이제 뭐 학술적인 거긴 하잖아요. 지금 뭐 엄청 변하고 있죠. 특히 그렇죠. 중국이 뭐 둘러싼 환경들이 엄청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올 내용들 뭐 언론 보도 좀 정리해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이해. 뭐 좀 자기들 약간 홍보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예, 1대1로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금융 개방, 디지털 위안. 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손님들 막 불러 모아놓고 네. 또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뭐 정상이 오는 나라도 있으니까 불러놓고 뭐 대립 대결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기는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약간 좋은 얘기들 또 보면 내용도 보면 탄소나 탄소 중립이나 이런 얘기들 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어쨌든 뭐 우호적일 것 같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어떤 그런 행사들이 있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특히 이제 20일 날 같은 경우, 내일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보면 나쁘진 않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더 큰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네. 더 큰 행사.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엄청 기대하시는 행사일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보아오 포럼이 훨씬 큰 행사죠. 네. 근데 우리한테 더 다가온 그쵸, 거는 실질적. 예. 상해 모터쇼가 개막을 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요. 모터쇼 하는 건 뭐 1년 전부터 날짜 정해진 거고 그쵸.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 알고 있던 건데 오늘 자동차 업종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가. 딱 당일에. 네, 오늘 개막하면서 그 물론 이제 몇몇 기업들 지난주 뭐 후반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기미가 있었는데 네. 길리나 이런 것들. 근데 보면 그 이 재밌는 게요. 전 세계 모터쇼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올해 유일하게 열리는 모터쇼가 이 상해 모터쇼래요. 아직 딴 데는 뭐 이게 예, 여건이 안 되니까 네. 이게 오늘부터 해서 28일까지 열리고요. 한 1천여 개 업 제가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터쇼에서 공개되는 신차가 88종인데 네. 그중에서 친환경차가 34종 그중에서도 순수 전기차가 28종이 공개된다고 하고요. 네. 일단은 되게 재밌는 게 정해진 일정이었지만 일정이 되면서 주가 관련 업종의 주가가 크게 올랐잖아요. 어느 정도 올랐냐면 일단 베이징 자동차 엠펑이라고 이제 베이징 자동차 자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가 상한가를 갖고 장성 자동차도 뭐 9.88이니까 거의 상한가? 오늘요, 오늘? 오늘 네, 오늘 주가입니다. 개막하면서 예, BID가 6.5%, 길리 자동차도 한 5% 올랐습니다. CATL이 9% 올랐고요. 분리막하는 창신 신소재가 7%, 그리고 전해액하는 첨단 천사 첨단 신소재가 상한가, 강봉 리튬도 상한가 갔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왜 하필 다 아는 일정인데 오르느냐?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좀 친환경 섹터도 얘기 드릴 텐데 주가가 엄청 절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정이 나오면 좀 반전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막 좋을 때 나와서는 그게 오히려 뭐 호재 노출이라든지 그쵸. 별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네. 엄청 안 좋았잖아요. 오르려면 계속 줄줄줄줄 흘렀죠. 핑계는 네. 여기저기서 찾죠. 사실. 맞습니다. 항상 이프로님과 하는 얘기. 올랐으면 이래서 오른 거고 떨어졌어도 그래서 떨어진 거고. 어쨌든 이제 이랬는데 또 어제 깜짝 놀란 뉴스가요.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들어할 거라고 하는 회사는 중국의 화웨이인데 네. 여기서 돌파구를 자율주행차로 잡은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를 발표를 했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베이징 자동차의 자회사인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징 자동차 엠펑 네, 그 상한가 간 회사고요. 그래서 뭐 아크폭스 알파라는 걸 공개를 했는데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했고요. 뭐 화웨이의 하모니 OS 그리고 5G 통신망 이런 것들을 탑재한 건데 뭐 스펙은 보니까 좋아요. 이런 거 나오면서 야 화웨이도 자율주행차 한다. 바이두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자동차 제조를 샤오미도 한다고 하고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를 보는 그 기자들의 그 헤드라인이 전문 대 전통 뭐 그러니까 이제 신구 전기차만 하는 애 아니면 전통차 전통차들의 예. 반격 뭐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 중국에서도요. 뭐 길리 자동차가 이미 금요일 날 공개를 했고. 그리고 비아디, 니오, 샤오펑 이런 회사들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또 신차 공개를 합니다. 네. 요 상하이 모터쇼만 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도 아이오닉 5랑 EV6 들고 갔고 네. 또 오늘 상하이 모터쇼에서 제네시스 G80 전기차 버전 공개가 됐죠. 뭐 영상이 지금 유튜브 가시면 있어요. 네. 최초 공개입니다. 이게 상하이 모터쇼에 최초 공개를 한 거예요. 다른 데서 모터쇼를 못 하니까 지금 어쨌든 최초로 공개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해외 기업들도 보면 폭스바겐, 벤츠 이런 데도 최초 공개하는 모델도 들고 나왔고요. 뭐 폭스바겐 ID.6 들고 나오고 벤츠도 뭐 EQB라는 거 들고 나왔고요. 도요타가요.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 비즈라는 것과 뭐 라인업 15종을 공개를 해 버렸어요. 원래 도요타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 하면서 전기차는 네. 조금 등한시하던 회사인데 새로운 전기차 브랜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셉카도 들고 나왔고요. 이게 재밌는 거는 그 일정으로 이제 주가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 또 재밌는 거는 보아오 포럼도 그렇고 상하이 모터쇼도 그렇고 오프라인 대규모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예, 물론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는 확진자 0명이니까 네. 공식적 인공 중국이 밝힌 공식자. 중국이 밝힌 그렇죠. 예. 중국이 얘기한 이제 확진자 0명이니까. 그런데 또 어느 정도는 또 밀만한 게 그렇게 사람들 막 사진 보시면 차에 막 우르르르 막 진짜 막 마스크 안 쓰고 쓴 사람도 있고 안 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일견 또 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자동차 특히 전기차 업종이 중국 시장을 이끌었다. 반등을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전기차 많은 데서 만드네요.
다 만드는 그죠? 것 같아요. 네. 웬만한 이제 그냥 배터리만 장착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자동차 만드는 것처럼 쭉 만들 수 예. 있으니까 배터리 업종은 진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좀 억울한 것들이 요새 좀 풀려나가고 있죠. 우리도 삼사 보면 자율주행도 여기저기서 하는 것 같고 자율주행은 뭐 도전은 누구나 해야죠. 안 하면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물론 거기서 클래스는 갈리겠죠. 네. 예, 이미 뭐 테슬라가 이만큼 앞서 나가 있는 것 같고 예. 레벨 예. 3 단계가 사실 근데 뭐 엄청 높은 게 아니잖아요. 5까지 있으니까 어쨌든 맞아요. 많은 이들이 원하는 건 5잖아요. 예, 레벨 3는 일단 운전자가 잠깐 떼면서 볼 수 있지만 언제든지 개입을 해야 그쵸. 되는 그렇죠.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레벨 3 정도를 아.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 크루즈가 약간 네. 그 정도 단계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편해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여의도로 넘으면서 아, 5 되면 정말 여기서 자도 되겠구나. 5는 자는 거죠. 네. 너무 누구, 편하겠구나. 이번에 사고 났던데요? 아 맞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그래서 한 2, 지금 한 2% 정도 지금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데 예. 보면은 아예 그 두 명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보니까 한 명은 조수석에 앉아 있고 한 명은 뒤에 앉아 있었고 완전히 그냥 아예 운전석을 비워놓은 상태였다고 하고 아.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 측 반응은 그래도 오토파일럿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뭐 10분의 1 이하의 사고율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좀 안타깝긴 하죠. 벌써 좀 너무 좀 맹신한 거 아닌가 네. 그 정도는 약간은 그래도 개입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전기차 관련돼서 쭉 봤는데 지금 사실 최근에 저는 늘 이제 뭐 나오면 그 추이를 다 ETF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ETF 관련해서 글로벌 ETF 뭐 BATT나 LIT 보면은 약간 요즘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좀 고개를 들고 있어요. 들고 네, 미리미 네. 오늘 뭐 관련된 중국 기업들은 뭐 상한가 기록하고 했지만 네. 전기차 관련해서 또 그렇고 2차 전지도 지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눴을 때 미국도 네. 다시 좀 분위기가 좀 쇄신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네. 그 ETF는 전기차도 들어있고 배터리도 네.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리튬 광산도 네. 들어있고, 네,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LIT는 또 글로벌 X ETF니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애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스페셜데이. 일단 애플 스페셜데이는 네. 뭐 제가 그 요 애플 커버하는 유영호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뭐 나오고 보자였는데 일단. 내일 밤이에요. 20일 밤, 20일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내일 밤인데, 제가 이걸 준비한 건 사실은 그 중국 입신정밀하고 가위가 상한가를 네. 갔어요. 입신정밀은 뭐 조금 9.88이라 조금 모자르긴 했는데, 네. 얘네가 에어팟을 ODM으로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에어팟 요 귀에 차는 거. 근데, 보면은 그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확실한 건요, 아이패드 프로 신형은 발표가 됩니다. 스페셜 데이에. 근데 루머로는 3세대 에어팟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얘네가 상한가 간 거고 3세대 아이펜슬이 나오지 않겠느냐. 아이펜슬? 예. 아이펜슬? 그 애플도 펜슬이 있대요. 저 몰랐어요. 헤드에다가 이렇게 쓰는. 저도 갤럭시 유저라서 몰랐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아이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좀 소문이 있고요. 이거는 기계 색깔을 그냥 입힌 그러니까 아이맥은 거죠? 컴퓨터인데 그것도 원래는 검은색 아니면 흰색인데 네. 그걸 뭐 알록달록하게 뭐 이쁜 색깔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있었고 네. AR, VR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6월에 나올 것 같아서 이건 6월에 그 개발자 회의에 그 티저 포스터에 좀 그런 암시가 있거든요. 근데 애플도 그래서 애플까지 좀 연결해서 내일 밤에는 나오니까 아마 수요일 정도에는 관련된 뉴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매니아 분들은 기다리실 것 같고요. 근데 애플은 이거 신제품 나올 때마다 사실 가격이 너무 비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격을 좀 낮추는 대신 자꾸 뭘 빼잖아요. 이번에는 뭘 뺄까요? 이제 뺄 게 남아 있나요? 아니 뭐 저기 빼요. 이거 뭐지? 이거 뭐 단자도 빼고 넣는 거 빼고 뭐 이번에는 이제 충전기 안 주고 충전기 이제 무선 충전만 되도록 네. 충전책 뺀다는 얘기가 빼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뭐 안에 뭐 칩을 빼는지 그렇죠. 뭐 처음엔 불편하겠으나 네. 또 다 적응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이제 선물 흐름 좀 짚어봐야죠.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미국 조금 더 낙폭이 커지네요. 이게 한 약보합 정도였는데 네. 나스닥 100 선물이 한 0.42% 빠지고요. 뭐 S&P 500이 한 0.24%, 다우존스도 한 0.19% 빠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테슬라 영향이 좀 있는 건지 좀 봐야겠지만 뭐 그동안 좀 좋았기 때문에 장중에 또 어떻게 될지 봐야죠.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카콜라 실적 잘 나왔던데 그런 것도 우리 또 엔젤 장께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드리니까요. 저는 오늘 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네. 하나만 꼽으라면 그 기후변화 정상회의인 것 같아요.
이제 22일, 23일 바이든이 주최하는 건데 네. 결국엔 지금 또 힘든 분야가 친환경 ETF 들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같이 연결되지 않나요? 사실 2차 전지나 친환경이랑 그렇죠. 다 같이 맞아요. 묶여서 지금 좀 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더더욱 이제 여기도 좀 고개를 들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한 40개국 초청을 했다고 하고 마침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라고 해요. 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존 키리 기후변화 특사가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최근에 뭐 인도,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중국에 갔다 왔죠. 14일 날 상하이에 도착해서 15, 16일 세전화 기후변화 특사를 만났고 17일에는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 예. 자가격리 안 하시나 봐요. 이런 분들은 특별하게 다 뭐 프리패스로 가져보면 예, 그래서 제일 우리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시진핑이 참석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가능성은 좀 높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안 와도 상관없다. 이 업종에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존 케리가 중국을 떠날 때 뭐 아무런 발표가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존 케리는 17일 날 떠났는데 중국을 18일 날 그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미중 공동 성명이 나왔고요. 뭐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죠. 탄소 중립을 위한 뭐 장기 전략을 구체화하는 걸 약속한다. 뭐 각 분야 협력을 약속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공동 성명은 나왔고 또 재밌는 게요. 이 쉐저너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을 보면 조금 힌트가 있습니다. 이 쉐저너라는 사람을 보면요.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미중 사이는 꽉 막힌 담장인데 기후 변화는 미중 사이에 좀 개구멍이다. 예, 좀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 쉐저너라고 하는 분이 중국의 그 기후 특사인데 사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일을 하셨던 분이고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까지 일하다 보니까 2015년에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이 파리 협약을 할 때 카운터 파트너였습니다, 중국에. 근데 은퇴를 했는데 존 케리가 특사가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은퇴한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후 특사에 다시 앉혔습니다. 약간 뭔가 여기는 그래도 해본 사람, 존 케리랑 맞는 사람을 해준 거기 때문에요. 약간 중국이 기후변화 쪽은 약간 그런 연결고리를 두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올해는요, 이 그 기후변화 정상회의 말고도요, 줄줄줄줄이 이 기후변화 관련된 행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네. 심심하면 한 번씩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심심하죠. 예, 지금까지는 바이든 당선이 제일 컸고 그 이후로 네. 뭐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힘드셨는데 제일 먼저요. P4G 정상회의라는 게 5월 30일, 31일 열립니다. 서울이네요. 심지어 서울 DDP에서 열립니다. 오프라인 행사가 네. 우리도 열리네요. 네, 온오프 뭐 동시에 할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뭐 녹색 경제 분야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1차 회의가 2018년에 덴마크에서 열렸고 지금 2차 정상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한 12개 나라인데 뭐 메이저 국가는 없어요, 사실은. 뭐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보면 뭐야 이거? 조금 미국도 없고 중국도 없고 하지만 뭐 그 대신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6월로 가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G7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그럼 G7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근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인도, 호주가 초청을 받았어요. 네. G7 안에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간 건 아니고요. 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회의에. 딱 보면 뭐 이게 미국이 좀 중국이랑 이게 반대되는 진영 갖추려고 초청한 거죠. 한국, 인도, 호주. 근데 미국이 주도하는 거에 초청받는 게 반갑지 않아요. 아, 정말. 그렇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에 앞서서 5월 중에 G7 환경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네. 당연히 여기에도 그 3개국에 초청이 됐어요. 여기서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요 얘기하고 뒤에 거는 못 드릴 수도 있는데 네. 방점은 올해의 친환경 일정의 방점은 11월입니다. 11월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요.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회의예요.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자, 이게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래스고에서 열리거든요. 올해가 26차예요. 원래 작년에 열리기로 한 게 연기된 겁니다. 네. 근데요. 이게요. 왜 중요하냐? 파리 협정 다들 기억하시죠? 이게요. 2015년에 열렸거든요. 이게 21차 총회였어요. 그리고 교토 의정서 뭐 그 교과서에서도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이게 97년에 열렸는데 3차 총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굵직한 뭔가가 나오는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리고 뭐 참고로 뭐 1차는 95년 베를린에서 열렸다고 하고요. 23년이면 28차 총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한국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가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개최국으로? 개최지로. 근데 그래서 개최지를 신청한 도시가요. 네. 내부 싸움이에요. 여수, 인천, 부산, 제주, 고양.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뭐 아직까지 안 들어온 거 보니 우리나라에서 할 것 같긴 하고 좀 내부 싸움이 좀 열린다. 그러면은 물론 2년 뒤긴 하지만 네. 뭐 이런 총회가 한국에서도 열린다. 많이 들어와요? 198개국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올림픽 다 와야 돼요. 네, 198개국이 다 옵니다. 그럼 선수 다녀오는 건 아니죠? 환경 장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고향 정도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가까운 곳에서 그냥 가까운 네, 대부분 다 보면은 약간 바다 붙어 있는 곳에서 많이 신청을 했네요. 그렇죠. 네, 인천 열리면 부산. 뭐 진짜 대박이죠.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정말 그런 상업도 굉장히 개화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요 이번 총회가 왜 중요한가? 네. 왜 중요한가? 그건요 파리 협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산업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파리 협정은요 2015년에 채택이 됐지만 2021년부터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교토 체제였어요. 2020년까지는. 근데 교토 체제도 재밌는 게요. 97년에 채택되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였는데 2005년부터잖아요. 2001년에 미국이 탈퇴합니다.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를. 예. 왜 그때 이유는 그때 신흥국 빼줬거든요. 왜 중국 왜 빼줘? 뭐 한국 왜 빼줘? 이러면서 나간 거고 파리 협정도요. 미국이 2017년에 탈퇴 선언하고 실질적으로는 21년부터 발효니까 2020년에 공식 탈퇴합니다. 트럼프가. 예. 물론 그걸 지금 다시 들어왔죠.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두 번째 서명하면서 들어왔죠. 1호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었고 그러면서 이 들어왔는데 파리 협정의 한계는요. 페널티가 없다는 거예요. 페널티가. 이게 뭐냐면 파리 협정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195개국 그 당시 195개국인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자율적으로 세워서 예, 예. 5년마다 목표를 조금씩 높여 나가자. 근데 미달성했을 때는 그건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 뭐 그냥 외교적으로 그냥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페널티가 나옵니다. 페널티가 이번에 그 글래스고 회의에서 나올 거예요. 분명히 3단 콤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탄소세, 탄소 국경세, 탄소 배출권. 이게 약간 명문화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러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변화하지 않는 전통 기업들은요, 이 3단 콤보를 맞고 흔히 말하는 떡실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현실화되기 시작해요.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죠? 진짜예요. 이건 약간 굉장히 센 페널티가 되는 진심감.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뒤에 있는 얘기라서 미리 좀 해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요, 화학 철강 그 시멘트 세 개 업종이요. 앞으로 떠날 비용이 4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페널티도 없는 거였어요? 없었어요. 아무 페널티가 없었어요. 강제성이 심지어 거의 목표도 자율적이요. 없었어요.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아이젠 진심이야. 이분은 항상 그래 알겠는데 뭐 그 아이젠 진심이 되네. 예를 들면 페널티를 내 어디다 내요? 자, 이게 뭐냐면은 걷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이게 이제 세금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사실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간단히 나 오늘은 재밌나 봐. 예고편만. 네. 탄소세를 매기는 거야, 원래는. 예. 그 나라에서는. 네. 근데 나는 매기고 쟤는 안 매겨. 그러면은 이 나라 물건이 안 매기는 나라 물건이 건너갈 때 탄소 국경세를 매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마치 전기차 보조금이 어마어마하게 주면 내연기관차보다 싸. 막 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금 2천만 원을 줘요. 그럼 사요, 안 사요? 네. 근데 화석 연료에 탄소세를 엄청나게 부과하고 그게 안 부과하면 국경 넘어갈 탄소 국경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하면 예. 화석 연료로 발전한 걸로 만들면 이만큼 비싸져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전 세계가 만들자는 겁니다. 탄소세 내고 넘어오나? 탄소세 안 내면 국경세 내나? 근데 결국은 세금은 같죠. 비싸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전 장치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든 세금을 물게 하겠다. 친환경으로 발전하는 걸로 만들지 않으면 아니면 뭐 그런 뭐 석탄을 쓰거나 이래 버리면. 이게 나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효석 팀장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아무리 내 땅에 석탄이 얼만큼 매장돼 있고 석유가 얼만큼 매장돼 있고 그거 아무 소용 없게 된다. 예. 그런 게 진짜 이제부터 11월에 시작이 될 겁니다. 이때부터 그런 것들이 논의가 시작되면요. 그래서 요 자세한 사례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는 아마 오늘 못 해드릴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페널티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없었던 이유가 있으니까 없었을 테고 이번은 또 생기면 그 이유가 뭔가 충족되어야 되는 건데 왜냐면요 예. 물론 유럽의 몇몇 나라는 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12개국은 탄소세를 지금 부과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예. 엄청난 규제가 좀 심한 국가들인가요? 그런 그러니까 국가들? 사실 우리도요 이게 자꾸 내일 걸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도요 휘발유예요. 내일은 다른 거 갖고 오세요. 그래야겠어요. 근데 휘발유에 리터당 529원이요 네. 교통에너지 환경세예요. 세금 있죠. 세금이 이게 예. 환경세거든요.
경우에 370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는 내잖아요. 근데 네. 공장 뭐 무슨 철강 공장은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안 내죠. 소비자가 내죠. 거기도 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안 내느냐? 아니 싸게 만들고 싸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왜 그 효율성에서 안 맞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효석 팀장이 그걸 보면 이 도시가 넘어가면 그 자가 발전을 해버린 난리가 난다면서요. 그래서 다 같이 막자 이거죠. 다 같이. 그러려면 다 같이 힘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그 공감대를 형성할 거고 11월 달에 명문화시키는 조항이 발효가 되겠죠. 그러니까 탄소를 적게 쓰고 만드는 제품들로 우리의 소비를 바꿔보자. 네. 휘발유 비싸면 차 안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아니면 전기차 타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건 이제 시작. 4월은 시작이고 11월이 진짜고. 그럼 그런 이제 압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아니면은 압박을 많이 받는 산업 쪽은 좀 피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친환경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잠깐 우리가 지금 실적 너무 좋아서 만세 부르고 있는 몇몇 업종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네. 하려고 할 거고 할 텐데 그게 바로 3단 콤보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굳이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네. 친환경 뭔가를 할 수 있고 만들려면 예를 들면 이 모나미 볼펜을 비친환경이라는 거죠. 네. 친환경으로 누군가는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럼 얘, 얘에게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얘한테 세금을 물릴 거고 그렇죠. 얘는 이제 망할 텐데 그렇죠. 보통 이렇게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돈 많은 회사, 선진국 회사, 맞아. 1등 회사들이라는 그게, 거예요. 맞아,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다 이제 이렇게 되면 사다리 걷어차기. 굉장히 심한 양극화가 벌어지게 돼요. 맞아요. 지금 약간 뭐 우리나라 키워드가 양극화가 너무 많이 맞아. 나오는데 산업에서도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양극화예요. 선진국들이 맞아요.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우위를 더 공고히 하는 잘 되겠나. 그래서 이걸 더 그러니까. 강화. 국가별로도 거군요. 이해관계가 또 달라질 거고 안에서도 또 달라질 건데 양극화의 결과는 양극화에서 양극화가 된 결과로 피해보는 그 사람들이 더 다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야 계속 이런 식으로 친환경 할 거면 정권 바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죽나 탄소를 죽나 뭐 탄소는 다 같이 죽지. 이거는 우리만 죽으니까 하지 마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명분이 되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네. 자꾸 전 세계인들을 필요하다라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야 이래서 정말 장희성 하는군요. 오늘 텐션 너무 좋으시다. 좀 칭찬 일생. 아 지금 빨리 지금 눈비당자들 기다리고 계셔서 오늘 귀보리아 눈보리아 걱정 많으셨죠. 아 고생 많으셨죠. 그 요거 하나 하고 좀 가고 싶네요. 네네. 네. 이제. 눈비당자 오시고 저는 이제 귀니까 네. 머리 어깨 무릎 귀 눈 귀 요가 뭐죠? 뭐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인성 네.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